안녕하세요. 샤론 정신건강연구소의 박상입니다. 얼마 전에 한 여대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대생의 집은 지방인데요. 이제 서울에 학교가 있으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대생의 괴로움은 기차를 타는 거에 있었어요. 기차를 타면 이렇게 숨이 조여오는 것 같고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숨이 가빠오른다. 그러면 눈이 캄캄해지고 정말 이 세상이 깜깜해져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두렵고 고통스럽다란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증상을 뭐 패닉이다, 공황 발작이다, 공황 장애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아주 많은 분들이 이런 공황 장애를 갖고 계신 것 같고, 뭐 신문이나 이렇게 매체에도 많이 보고가 되는 것처럼 유명 인사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가 환경에서 오는지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기질적으로 오는지 또는 이제 두 개의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뭐 여러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데 두 가지가 아주 긴밀히 연관되고 두 가지에서 다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심리적인 이유지요. 바로 두려움과 연관된 이유입니다. 공황장애의 는, 뭐, 불안장애에 들어가는 이만큼 상당히 두려움이나 불안이 그 주된 심리적 핵심 이슈인데요. 저를 찾아왔던 이 여대생과도, 이야기를 하고 풀어나가면서 이 여대생이 핵심 감정 중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두려움의 기원은 사실 가정에서 있었는데요. 조금, 센 아빠의 성격상 어렸을 때 본인을 굉장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집에 오면 주먹으로 유리를 깨셨다고 합니다. 그럼 거울이 와장창 깨지고 또는 이제 거울이 깨지는 모습을 볼때이 여대생은 이유 없는 불안감을 느꼈고 그것이 아주 겁 많고 두려움에 취약한 마음 상태를 가져오게 되었죠. 이런 어떤 두려움에 취약한 구조를,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환경이 만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어떤 두려운 상황이 처해지면 이런 공황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이거나 기질적으로 취약한 경우에 더 그럴 수 있겠죠. 공황 발작이 일어날 때 이런 증상 외에도 굉장히 심장이 너무너무 뛰거나 숨이 가빠오르거나 극도의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저는 한 지인으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지인은 상당히 유명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들어가면 이제 그분에게 시선이 쏠리죠. 그럴 때 심정이 터질 것 같고 또 숨이 조여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공황장애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도리어 나 혼자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나 혼자고 저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도리어 더 나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불안장애가 생길 때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하고 또내 안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의 정체를 발견해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극도의 공포만 경험하게 되거든요.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내 안에 가정환경에서 만들어진 두려움이 있는지, 내 경험이 나를 더 두렵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직업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내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봐 그러는 것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그러는 것인지, 불안장애에 해당하는 만큼 나의 불안이나 두려움의 원인을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는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패닉 현상이 덜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혼자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두려울 때는 누군가가 같이 있어주면 도움이 되고요. 또 불안장애, 공황발작이 일어날 때는 대부분 특정 장소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 장소에 갈 때는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환경, 내 두려움의 원인 잘 파악해 보시고 또 그것을 같이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상과 함께 한다던가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일입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